치매 예방 전도사 장두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용옥의 말과 글에서 그 제목이 행운을 모으는 법이 내용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괴물 투수이며 타자인 오타니 쇼헤이가 다저스에 입단했다는 뉴스를 보았을 때 나는 9천억이 넘는 그의 10년 영봉보다 청소는 남이 떨어뜨린 운을 줍는 것이라고 정의한 그의 말이 먼저 떠올랐다. 쓰레기 줍기, 또 청소, 책 읽기, 또 인사하기는 그가 운을 모으려고 실천하는 것이다. 나는 인생의 운을 오직 좋은 소설을 쓰기에 쏟아붓고 싶어 평생 로또를 사지 않는 작가를 알고 있다. 문득 세상이 아닌 자신의 언어로 단어를 새로 정의하고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해낸다는 사실을 또 깨달았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었을 때한그 실패라니요. 저는 2000번의 단계를 거쳐서 전구를 만들었었던 것뿐입니다. 라는 말보다 그의 발명왕 타이틀을 명확히 설명하는 말은 없다. 나사를 방문한 케네디에게 저는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의 직업을 설명한 청소부는 어떤가? 스스로를 안전대사라고 생각한 또 통학버스의 그 운전기사의 소명의식은 생각만으로도 아주 든든함을 불러온다. 빨간 머리 애니. 한말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내일은 아직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은 하루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떠올릴 때마다 그 폐허 위에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고 주먹을 불 끈지던 스칼렛 오하라처럼 오늘의 실패를 이겨낼 힘이 불끈 솟는 기분이다. 작가 김현수는 형편없는 작품 물어 등단해서 어쨌든 계속 나아지고 있다는 게큰 행운이라고 또 말했다. 그는 졸작을 행운으로 이렇게 치환했다. 행복을 괴로움이 없는 상태라고 말한 석가모니의 정의가 없었다면 나는 행복을 애써 다행이라 바꿔 부르지 못했을 것이다. 지나보니 행운처럼 보였던 불운도 있고 또 불운처럼 보였던 행운도 있다. 그 자신의 삶에 던져진 그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게 마련이다. 주말, 청소부 없는 어느 화장실에서 바닥에 잔뜩 떨어진 휴지를 또 주웠다. 쓰레기를 남이 버린 행운이라고 또 생각하니까 어쩐지 행복해지는 마음은 덤이 되었다. 이 글을 또 쓰신 분은 또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청소하는 일이라든지 쓰레기 줍는 일이라든지 그렇게 허들의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인 마운드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그 자체가 또 행운이 될수 있다는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잘 봤습니다.